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응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북한을 규탄했지만 대응 수위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범상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한 응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답을 피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의 불순한 저의를 의심했고 만에 하나 북한이 우리의 정세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북한 벼랑 끝 전술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미가 계속 제재 일변도 정책으로 가면 북한 도발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발사라며 대화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손학규 의장은 정치권이 안보 위기를 악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